자, 반갑습니다. 조용, 조용. 햇살이 아름다운 싱그러운 달이에요. 자, 오늘은 자연보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연보호, 우리 걸 보호해야 자연을. 자, 누가 먼저 얘기할까? 선생님! 우리 다중이. 다중이 역할을 맡고 있는 33살의 소유자 박성호입니다. 그래, 33살. 산에 가면요, 이쁜 사슴이나 토끼들을 마구잡는 밀렵꾼 아저씨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해. 여러분, 토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동물로서 특히 관절염의 직방이야. 48시간 이게 말이야. 그래서 토끼탕을 해 먹으면 맛있어요. 토끼탕 원투땡이. 토끼탕. 저기 세례 녀석아, 33살이야 녀석아. 선생님,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야? 노래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어떤 노래야? 숲속 작은 집 창가에 토끼 한 마리가 들어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절 살려주지 않으면 포수가 빵하고 쏴요. 어?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아우, 착하다. 어디에 쓰이는 거야? 전자레인지야. 토끼탕 간편조리 100바퀴만 돌아라. 시원하게 토끼탕, 토끼탕. 들어가, 여자가 33살이에요. 토끼탕 숲이에요. 들어가. 나 사랑한다고 할 땐 언제고 결혼 발표했어요? 아유, 아니야, 이 녀석아. 내가 언제 나 사랑한다 그랬어? 결혼 발표 왜 했어요? 아니, 이 녀석아, 그게 너하고 있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김지혜보다 얼굴이 빠지나? 응. 몸매가 빠지나? 응. 학벌이 빠지나? 응. 내 매력에 빠졌나? 응. 사랑해요, 여보. 아니, 뭐야, 이 녀석아. 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녀석아? 하하하! 하. 춤은 오랜만에 추죠, 여보. 야, 이 녀석아. 선생님, 너하고 춤을 왜 추는 거야? 야, 이 녀석아,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이 녀석아? 사랑해요. 뭘 사랑해, 들어가? 알았어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밀치기 게임 한번 하고 들어가요. 뭘 밀치기 게임을 해? 아, 밀치기 게임 해요. 난 그거 하고 싶으니까. 하세요. 그래, 알았어. 밀치기 게임. 야. 때리겠다, 야, 밀치기 게임. 게임. 잘해, 한 야, 번이야. 알겠어요. 간다. 자. 자, 자, 자. 그만하다. 김지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구만. 여봐. 까이까이까. 아, 이건 뭐 자연 뭐 까이까 뭐 자꾸 입으로만 떠들어요. 이거 뭐 입을 떠들면 누가 와서 해주는 거야? 뭐야 이거? 응? 아, 나 아유, 뭐야 아저씨 또 투덜거리시고. 아. 아저씨는 뭐 자연보호 몸소 실천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이래 봬도 이거 우리 동네 그 민둥산들 거 내가 그냥 한 방에 다 열대우림으로 만든 사람인데 내가. 뭐. 아니 무슨 민둥산을 열대우림으로 만들어요? 열대우림을 깔까 그냥 뭘 대충 나무 한 두억으로 심어놓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궁뎅이 훌렁훌렁 까고 그냥 싸대 끼면 그냥 이게 한 30m씩 그냥 쑥쑥 크는 거야, 이게. 뭘 30m씩 커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럼 거기 뭐 동물은 살아요? 뭐 사슴 같은 거 살아요? 사슴 그 깔까 그냥 뭐 대충이 그냥 누랭이 그냥 한 마리 데려다가 이 마을방에다가 나뭇가지 한 조각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궁뎅이 발로 한 방 이렇게 차대 끼면 환장하고 뛰어다니는 거 그거야, 뭘. 뭘 환장하고 뛰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좋다고 말. 아니, 관객들한테 지금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미안하긴 개코나 무슨. 아니 근데 내가 쫄짝 저 커플을 내가 이게 보인게 어? 네. 내가 딱 처음 찍어준 커플이네 내가. 아니 왜요? 이 남자는 내가 딱 보인게 그냥 이 얼굴 마스크가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대충 생기고 어? 아 우리 또 여자친구를 보인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지친다 지쳐 이건. 뭐예요? 환계 같아 지금. 아유. 오늘 내 마음이 아주 훈훈하네 오늘. 훈훈해. 훈훈하게 들어가세요 빨리. 네, 저기 그럼 저 커플을 네. 위해서 네. 어?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고 들어갈게요. 한마디 하세요. 저기 데이트 저기 끝까지 대충 줄. 들어가 들어가. 한류의 배치요. 패션 리더 필사마입니다. 아유, 필사마. 많은 사람들이 필사마를 원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이 필사마 따님의 100일인 것처럼. 와, 필사마. 필사마 역시 너무 멋있어요. 패션 리더예요. 아니, 오늘 행커칩도 하셨네? 아, 행커. 구두 깔창입니다.
뭐예요 지금? 아 괜찮아요. 그래도 비싸만한 패션 리더니까 넥타이가 너무 예뻐요. 어, 갈치 리더. 갑자기. 어, 우리 갈치 냄새 대단해요. 어. 아니, 그래서 지금 잠깐 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말도 안 돼. 어, 기사 식당에서 짬통을 뒤지다가 그만. 들어가세요, 됐어요. 아유, 선생님, 부러워하시기는. 예? 그래서 선생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여자친구 갖다 주십시오. 어? 우와! 어, 진주로 그래. 어, 이거 제대로다. 어, 고마워요, 비싸마. 동태 눈깔을 엮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비싸마. 이제 곧 뚱뚱한 자들의 시대가 오리니 먹어라. 내 시작은 삐쩍 꼬랐으나 끝은 비대하리라. 나는 이 세상의 마른 자들을 구원하러 온 뚱뚱교 교주 다산의 상징 출산드로. 출산드로. 자연분만 모유수유 자연분만 모유수유 저 고민이 있어요. 어, 무엇이냐? 저는요, 요즘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걱정 말라. 응? 이번 주는 폭식 기간이다. 음식들로 널 풍만케 하리라. 뚱뚱뚱뚱뚱뚱. 그러나 아직도 소식을 하는 많은 자들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차림표서 6개 3장 수육 2절 말씀. 수육 2절 말씀. 말씀 주제는 돼지 선생님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 전합니다. 그는 돼지 피계의 은사를 받으사 마른 자들을 위해 배를 가르시고 자신의 대장에 스스로 당면과 선지를 넣어서 순대로 환생하시어 배고픈 중딩들을 분식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중딩들을. 또한 그는 고사상에 머리가 올려지는 빗바게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돼지 우리 안에서 100일 동안 스스로 녹차를 먹으사 녹차 삼겹으로 와인의 몸을 담그사 와인 삼겹으로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불판의 업보를 짊어지고 스스로 장충동으로 향하사 똥땡이 할머니와 합의하여 끝내 완조 족발로 환생하신 것입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먹습니까? 먹습니다. 껍데기 먹습니까? 먹습니다. 순대국 먹습니까? 먹습니다. 아줌마 깍두기 하나도 먹다지 쳐. 정이들면 축복을 주리래. 먹다지 쳐. 정이들면 축복을 주리라.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뚱뚱교 교주시여, 좋은 말씀 안전하시고 지금 또 어디 가십니까? 뷔페 가서 한 접시만 먹고 나오는 인간들 벌하러 갑니다. 먹다지쳐 잠이 들면 어이구 선생님! 아, 선생님이요. 저기 말이요, 아까 순대 얘기가 나와서 예. 생각이 났는데 예. 사람들 말이야 순대 손가락만한 거 먹어서 술이나 생각이 나갔어? 적어도 요 정도는 먹어줘야 아따 순대 좀 먹었구나 그러는 것이지. 뭐야? 순대 없는데? 명훈이 나와봐! 요 정도는 아따 야 마이크 없이 인기도 높아졌어. 요 정도는 먹어줘야 아따 저 양반이 술 좀 좋아하고 순대 좀 좋아하는구나 그러는 것이지. 어? 명훈이 들어가. 명훈이 아예 들어가. 아예 들어가야 되는구나. 선생님 거시기 말해. 생각을 해.
봐. 순대가 임하는 거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 어?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막 열심히 하고 만들었는데, 이야! 무지하게 웃겨, 이거. 무지하게. 야, 순대를 이렇게 갖고, 아, 이렇게 먹어봐. 얼마나 웃겨, 이게. 뭐예요, 지금, 다리기. 하나도 안 웃겨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출연료 받아서 반을 소품에다 다 쓰고,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만들고 있어요. 남 아이디어 회의하는데. 들어가서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니, 나는 그 뜻이 아니라, 어이, 로타리 게임, 어이. 아니, 그게 저기... 아니라, 그 뜻이 아닌데. 내가, 술 한잔 했습니다. 내가 속상해갖고 술 한잔 했습니다. 내가 소품 만들려고 일주일 내내 저거 뭐 하다가 부지런히 만들었습니다. 갖고 나왔는데 사람들, 하하하 하는 게 아니라, 와 하고 맙니다. 그래서 술 한잔 했습니다. 못 입어 와이더 대놈아. 아니 정신 차리세요. 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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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 아니 정신 차리세요. 오늘 그럼 댄스 틀러. 컴포지션 댄스 틀러. 아 정신 차리세요. 아 들었어요. 야야야야야야. 너 밑으로 다 조용히 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정신 차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그래, 복학생. 이 촌스러운 패션은 뭘 의미해? 아, 선생님께서 또 뭘 모르시는구나. 이게 바로 최신 유행하는 뉴 키즈 온 더 블록 패션 아닙니까? 뉴 키즈 온 더 블록. 이 정도 패션을 입어줘야 스텝과 스텝이 엉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어허. 이 뉴 키즈 온 더 블록 패션을 입을 때도요, 어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야? 이 팔부 바지 사이로 다리 털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말을 최대한 끌려 입는 정도의 센스! 이 정도 센스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라. 선생님,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영어 공부를 좀 해놔서요. 제가 이 뉴 키즈 언더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을 다 한국말로 바꿔서 부를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 어때요?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 한 걸음. 오, 애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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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복학생이라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이거 반반이야, 이거? 선생님. 아, 그리고 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요. 아,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로 2005년도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캘린더야.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캘린더예요. 선생님, 좋아하실 거예요. 괜찮은데요? 무슨 캘린더요? 기름종이 달력이요! 이게 뭐야, 이거? 야, 근데 날짜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선생님. 아이, 촌스럽기는 진짜. 날짜가 안 맞는다는 건요. 제가 그만큼 응가를 쌌다는 거 아닙니까? 애들 똑똑하죠. 누가 촌스럽게 신문지로 닦니? 얼마나 따끔따끔 부리겠니? 잘못하면 글씨가 새겨진단 말이야.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날씨도 웬만큼 따뜻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모두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을 또 가져왔습니다. 아이, 또 갑자기 부각생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왔어요. 아이, 와, 아이, 이거 무슨 아이스크림. 자, 얼른 먼저 샤베트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본다, 샤베트. 자, 선생님. 하나 드셔보세요. 아유, 그래요. 고맙다. 선생님! 아이, 진짜 촌스럽기는 정말. 아니, 그렇게 빼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빼먹어야죠! 그래. 너희들 똑똑해 하나 더. 아무거나 다 올린다고 샤베트가 아니야. 누가 김치국물 얼려놨니? 동심이 샤베트니 이게! 선생님 진짜 선생님한테 드시네요? 어 그래 고맙다. 아유 선생님 아이고 떨어졌어. 제 귀중한 샤베트 선생님 좀 같이 좀 주세요. 그래 내가 주소 줄게. 아니 제가 주소 줄게요. 아니 괜찮아. 제가 주는다고 선생님. 내가 주소 선생님 또 갈라 방은!